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선교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선교의 명령들을 아마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 본문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병행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선교를 명령하신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선교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지키게 하는 일이었죠. 또 다른 선교의 명령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선교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명령을 듣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계로, 열방으로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본문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선교의 명령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선교의 명령은 무엇일까? 요한복음은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오늘 말씀은 그날,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한 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고 그 주간의 첫날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요일에 바로 한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마지막 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을 지키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처음 제자들을 따라서 부활에 예배드렸던 그 모임을 모였던 모임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분의 임재를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것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모임은 그 이전의 모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모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임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던 거죠. 이전에는 그들은 그저 제자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의 공동체.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단순히 제자 공동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점으로 그들은 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전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해석되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아, 내가 그 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순간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단어 에이레네, 헬라어 단어 에이레네는 바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늘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그런 인사말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안녕, 잘 지내니, 뭐 이 정도의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화가 단순히 인사말을 건네는, 그들의 안부를 묻는 그런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평화라는 말은요, 유대인에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안전함, 무사함, 번영, 온전함, 그리고 우리의 삶의 안팎에 이루어지는 안녕과 질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온전한 상태, 구원의 상태, 그 모든 것들을 샬롬이라는 단어에 함축적으로 담아서 그들은 인사말을 건넵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고작 인사말 전해주시려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구원의 선포였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일, 평화롭게 되는 일,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에서 바로 구원을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결국 구원은요, 깨어진 관계가 화평케 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 즐거움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는 내 꿈, 내 비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 구원의 모습과 부활의 모습을 보고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된 것을 계속 확인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무한한 삶, 그 공급을 누리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시 찾아오셔서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그런데 고대 관습에 따르면 여러분, 날짜를요 세는 것은 그날을 포함해서 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 때 8일 후라고 하면, 우리가 3일 후라고 하면 내일부터 세게 되지만 오늘을 포함해서 세는 건, 그러니까 8일 후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의 셈법으로 말하면 7일 후가 되는 거죠. 7일 후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구원의 말씀, 그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의 중심 메시지인 바로 선교의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들에게 선교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로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라틴어 동사는요, 우리가 선교라고 알고 있는 미션, 바로 그 라틴어에서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선교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과 임무를 주어서 내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죠. 파송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냄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냄을 받았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냄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34절 나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그 특별한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신 이후에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명을 다 마치신 이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또 다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디로 파송하고 계실까요? 어디로 그들을 보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나도 너를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 보내신다고요? 세상에 보내신다고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세상,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그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세상,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으로 점철된 세상, 그가 그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세상은 깨어진 세상, 소망이 없는 곳, 악하고 멸망해야 할 곳,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 소멸하고 없어질 곳,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소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그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래서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그 세상, 그 세상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이 그냥 종말에 사라질 세상이라면, 멸망할 세상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목적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보냄의 목적이 될 거예요. 그것이 전부일 겁니다. 그러나 선교의 목적은요 교회를 세우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세상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선교의 출발점이에요. 선교의 목적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목적이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 창조의 역사는 처음 창조한 세계를 모두 없애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물든 세상,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맛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 그것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게 해주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말이 쉽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저 종말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다미선 교회나 이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셔서 그분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것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세상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맛보게 될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과 시선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거죠. 어쩌면 세상과 구원에 대한 이전에 우리의 이분법적인 생각은 선교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 먼 곳에 해외로 나가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것이 선교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과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병원과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학교로 보내셨어요. 사회와 문화와 예술의 영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냄받은 모든 영역과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세상, 고통받는 세상, 여기 가서 우리가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깨어진 가정 경험해 보셨습니까? 역기능적 가정,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는 말입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견제와 음모 때문에
그 직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그곳에 가서 내가 뭘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내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성령의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주목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도요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실 수 있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지칭할 때 나오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보혜사는요 조력자,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고아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돕는 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이 제자들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시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이 지금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 다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일과 성령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Work in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일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는 새 창조의 비전과 그리고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성령론적 관점으로 일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성령은, 거기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창조의 성령은 우리의 그냥 속사람 안에만 갇혀 계실 수 없습니다. 온 창조 세계가 그분의 활동 영역입니다. 성령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 삶을 살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은사를 주세요.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요, 성령님과 함께 일할 때, 우리가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령님과 일할 때 맺게 되는 열매가 있어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의 목적이 뭘까요? 열매의 목적은 과육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의 목적은요, 씨앗에 있어요.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그 열매를 맛보고 복음의 씨앗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숨을 내쉬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네페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후에 그 코에 네페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로 모든 희망을 잃습니다. 더 이상 풀려날 가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게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신 이유는 모이는 교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생명의 기운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 제자들은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로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 시즌 대학 청년부와 많은 공동체들이 여러분의 아울리치 시즌으로 아울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선교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보러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픈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선교 현장에 일어나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를 섬길 때 특별히 아울리치를 너무 사모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아울리치 시즌이 되기를 너무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울리치를 좋아하냐고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경험하기 위해서 아울리치를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말이었습니다. 현장에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는 것, 성경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요, 그 뒤에 한 말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지쳐있는데 선교지에 가서 가슴 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1년을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나야 내가 1년 살아갈 힘을 충전받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살고 다음 아울리치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 내가 머무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교지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머무는 곳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함께 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걸까요? 사실 아울리치 시즌이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요,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선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일들을 통해서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내 삶의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니까 선교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더 크게 경험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 같은 편리함과 문명의 이기를 경험할 수 없어요. 동떨어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자리가 불편하고 씻는 것이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곳은 선교지니까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직장이 선교지라고 가정이 선교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곳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라면,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보내신 그곳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갈망으로 매주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더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더 깨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그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전과 다른 바로 케리그마의 주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구원의 여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과 감격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하시죠. 그리고 성령과 함께 그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는요 모이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예배할 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도 이 자리에서 성령님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세상을 회복하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는요 특정한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특정한 시즌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의 선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매주 예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회복하라고 세상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라고 세상을 새 창조의 역사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저 문 밖으로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으로 이번 여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아울리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이다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과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케 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